로이킴이 돌아왔습니다. 9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로이킴이 조금 이기적인 남자로 변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때 헤어지면 된대요. 헤어지는 그때조차 내가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로이킴은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했는데요. 노래에 나오는 롱디 커플 얘기가 한국 팬들과 떨어져 있는 로이킴의 얘기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도 전 롱디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애절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로이킴은 아직 학기 중이라서 공부와 앨범 작업을 병행했고요. 미국에서 노래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이나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비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로이킴의 평소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데요. 공원 벤치에 앉아 혼밥을 하고 혼자 산책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혼자 스웨터를 만지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애절한 로이킴의 보이스와 잘 어울립니다. 얼른 공부도 마치고 팬들과 롱디도 마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유경이었고요. Let's K-POP!